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보석 물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다육이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래 너무 방치하다시피 한 우리 다육이들이지만 이제 진짜 시절을 따라 이렇게 물이 들고 나름대로 또 예쁜 아이들은 또 예쁘게 엄마가 계모이든 말든 간에 자기들이 잘 지내주는 무던한 우리 구루민의 다육이들입니다. 정말 예뻤던 아이들도 이렇게 노지에서 또 많이 얼굴이 거칠어지고 지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원래 이 헬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름에 빨개졌거든요. 근데 원래는 멀거리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 또더 예뻐진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작은 아이, 5,000원짜리 작은 아이 사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다들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저만 예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쁘죠? 스텔라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도 슈퍼오션도 얼굴을 줄이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뻐졌답니다. 그리고 몽뚱이 멀로예요. 멀로 쌍두. 그리고 또 옆에 예쁘죠? 이 아이. 이 아이. 카시오 적금이에요. 이렇게 오므려드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죠. 아주 작은 아이인데 진짜 중품이 되었습니다. 어엿하게 이런 모습 보면서 식물 키우는 기쁨을 누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품인 이또 멀로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살짝 이 오므려 속이 이제 성장쯤이 오므리고 있죠. 이렇게 오므려 가는 모습이 다육이 키우는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콩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자고 보내주신 말간 콩분에서 이렇게 야무지게 예쁘게 올여름 잘 지내고 이제 좀 봄에는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를 거의 해주지 못했는데요. 제가 크게 키우지 않은 성향이라서 전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 오랜만에 붉게 물든 당인 가족들 소개드려요. 이 아이는 정말 순둥하고 또 자구도 잘 달아주고 물도 잘 들고 그래서 이쁨 받는 제가 좀 이뻐합니다. 국민 다육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창들은 대부분 선물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구입한 아이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또 나름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다육이 말씀에 의하면 다육이 안 키우는 사람 있어도 한두 개 키우는 사람은 없다고. 다육의 매력이 그렇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든 모습도 예쁘죠. 국민 다육이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기쁨, 그런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최고죠. 아, 오랜만에 정말 이 아이 보는데 얼굴이 멀로에 가려서 이 아이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레티지아 금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나름대로 너무 예뻐지고 있었네요. 가려서 잘 보지를 못했는데 많이 예뻐졌어요. 아, 이 아이도 구독자님께서 주신 건데, 여전히 이쁘고, 앙 다물고 있는 모습이 예쁩니다. 아이고, 이 당임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당임금 팬분이 한분 계시는데, 자주 못 보여드렸어요. 식구도 늘리고, 또 색감도 예쁘게 드렸는데, 제 카메라 존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멀리 있는 아이들은 제가 참, 보기가 까치발을 들고 보는 중입니다. 다들 예뻐지고 있네요.
그리고 통통한 이 써브림을 안 보여드리면 또 우리 써브림이 또 서운해 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이 살구 미인금이 원래 무척 힘들었습니다. 입장도 많이 떨어지고. 그 반면에 옆에 고수티인지 누구인지 얼굴이 아주 통통해져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청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창 안쪽으로 우리 나눔받은 사랑초 이들이 쑥쑥 올라와서 지금 이 아이도 꽃이 피고 있는데요. 너무 몇달안 돼서 작은 분에 심었더니 너무 분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싹소름 색깔이 있는 핑크하고 흰색 우리 도영공방 언니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갯모미를 큰 묵둥이도 데리고 있지만 요것은 또요 나름대로 찰랑찰랑한 모습이 예뻐서 또 다육이 분에다가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정희 스토리님 예쁘게 꽃도 피워주고 예쁘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정이 있어서 정말 유튜브 하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풍선초 보세요. 씨앗 하나가 여기서 떨어져서 또 열매까지 정말 풍선을 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꽃도 하얀 안개꽃 같이 앙증맞은 꽃을 달아주면서 풍선까지 달아주네요. 이 아이는 자태양이라는 선인장이에요. 꽃이 정말 왕관처럼 화관처럼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 언제 꽃을 피워줄지 언젠가는 피워주겠죠. 그리고 산 미구엘리 사랑초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데 외목대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또 꽃을 이 아이는 너무 풍성하게 잘 달아줘요. 꽃대 하나에 꽃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꽃이 몇 개씩 달리는지 자동으로 분지도 하더라고요. 가지를 늘린다는 거예요. 분지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또더 잘하라고 숨짓기를 또 해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 밖에서 햇볕 비바람 맞고 자란 우리 호주 매화, 이제 꽃이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000원짜리 아주 소품이었는데, 거의 한 3배, 4배는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가면서 키웠는데요. 수영도 나름대로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요것은 라임제라라고 향기 있는 구문초. 지금 얘가 웃자라기를 잘하는데요. 제가 햇빛도 많이 주고 흙도 박하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로농부님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래기 위에요.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위에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16cm 풀분에다가 제가 외목대로 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바늘꽃이 예쁘죠? 바늘꽃이 노지에 키우는 거랑 화분에 키우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땅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꽃대지 꽃 무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죠. 단풍도 들었잖아요. 이런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좀 다양하게 해보는 타입인데요. 그래서 아주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니가 창 안쪽이지만 바깥쪽을 보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힘들었던 제라들이 이제 조금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또 꽃대도 올려주고 하는데요. 저 아직은 꽃이 완전하지가 않고 많이 꽃대를 여기저기 올리긴 해요. 아이비 제라가 굉장히 이제 힘을 내는 것 같죠. 반질반질하니.
우리 구독자님 보세요. 그때 가지치기 한 거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너무 잘랐어. 휑해졌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풍성해졌답니다. 그 사이에. 그때 삽목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 다 내렸고요. 99%의 성공률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도 한번 나눔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드판도라도 이거 삽목둥인데 꽃을 이렇게 탐스럽게 예쁘게 피워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러브체인 삽목둥이, 이 러브체인 제가 삽목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또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꽃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꽃친구님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언젠가 지난번 영상인가 제가 여행 중일 때 어떤 분이 삭소름 얘기를 하셨는데,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삽목해놓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즘 삭소름들이 꽃을 팡팡 올려주고 있습니다. 행운의 열쇠를 받으실 분, 예, 꽃말이 행운의 열쇠입니다. 받으실 분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삽목해놨잖아요.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 보니 이제 끝이 없습니다. 테이크아웃 잔에서 자라고 있는 땅콩 사랑초예요. 우리 꼬맹이들도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 선물 너무 예뻐지고 있죠. 예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